네. 그 교주 만났다. 진짜고? 그래서? 그 교주선이 내 몸에 닿는데 와 진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꼼짝할 수가 없더라. 네. 감옥에서 진짜 괴물 같은 놈들 수도 없이 봤는데 그 교주 같은 눈빛은 진짜 처음이었다.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뭘 느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. 그래. 내가 그 교주방에 들어갔을 때도 금마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단순히 그냥 미친 놈 아닌 것 같더라. 근데 상은아. 네. 그 교주 눈빛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. 그동안 내 마음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상미 가도 감옥에서 보냈었구나 하는. 상호야 니도 그랬겠지. 그러니까 인자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? 니도 상미도. 새하느님께서는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있는 순결한 처녀가 되어있을 하셨어요. 될지어다. 될지어다.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새벽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.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은 잠에 빠져있을 때 우리들은 늘 깨어서 새하느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거든요. 될지어다. 이제부터 매일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세요. 될지어다. 우리 새하느님께서 예비 영모님께 분명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실 거예요. 될지어다. 믿습니다. 그래요. 이제 들어가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시작하세요. 네. 강사도님.